라볶이 먹어볼까? 하게당 식혜로 만든 라볶이. 별다른 재료를 안 넣어도 어떻게 이런 맛이 날까? 신기하네. 식혜로 떡볶이를 만들다니 그게 맛있어? 네,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식혜로 만든 떡볶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떡볶이는 육수 대신에 식혜를 사용해서 만든 떡볶이인데요, 만드는 방법 되게 간단해요. 식혜 육수에 고추장, 라면 스프, 간장을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다가 제가 좋아하는 분모자랑 팽이버섯, 소세지, 라면사리와 반숙 계란까지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냉동실에 얼려놨다가 살짝 녹은 이 살얼음 낀 식혜도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식혜를 먹어보고 원래 식혜 맛이 이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혹시 몰라서 시중에 파는 그냥 식혜도 한번 사서 먹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거 먹다가 먹으면 약간 거의 생수 먹는 느낌?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봤더니 일반 시중에서 파는 식혜는 엿기름 함유량이 16%거든요. 근데 얘는 88.6%나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을 수밖에 없다. 이 하게당 식혜 구매 링크는 아래에 제가 적어 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또 식혜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꼭 구매해서 드셔보세요.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와, 그건 진짜 신기하다. 지금 제가 뭐 제 욕심에 재료를 되게 듬뿍듬뿍 넣었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그냥 테스트로 먹었었던 식혜, 고추장, 간장, 떡, 어묵, 대파 이렇게 넣어 만든 게 더 맛있는데요. 오, 신기하네.
제가 처음에 이거를 딱 먹어보고 원래 식혜 맛이 이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이유를 알아냈어. 저희 큰어머니께서 매번 제사 때마다 식혜를 직접 만드셔서 해주셨었거든요. 그 맛인겨. 집에서 그냥 되게 정성스럽게 비용 생각하지 않고 만들었을 때 나는 그런 식혜의 맛이 여기서 나요. 제가 이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광고가 들어와서가 아니라 이런 맛이기 때문에 광고 요청이 왔을 때 하기로 선택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식혜 좋아하시면 믿고 드셔도 됩니다. 아 근데 밀루들떡 이거 맛있네. 제가 그때는 이 떡만 넣어서 해먹었거든요. 근데 분모자랑 먹기에는 좀 심심하네. 얘만 먹으니까 딱인데요 완전. 이 시려워서 저는 못 먹겠어요. 와우. 잘 먹었습니다. 오늘 하게당 식혜와 함께 식혜 라볶이를 한번 만들어 먹어봤는데 진한데 엄청 깔끔하거든요. 기본으로 해도 정말 맛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한번 떡볶이도 드셔보시고 식혜 자체가 되게 맛있어서 시원하게 해서 먹는 걸 추천드리기는 합니다. 오늘 영상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